마켓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시장을 보면은 이제 막 기운도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네. 발동됐거든요. 네. 이 삼성전자 8%, SK하이닉스 7% 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속수무책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시장이 사실 4년 몇 년 만에 이제 4년 5개월 코스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오늘 네. 충격입니다. 충격의 충격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휴가 기간에 지금 얼마나 기분을 망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사이드카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럼 과거에 사이드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도표를 통해 가지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든요. 자,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죠.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장에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틀 하루 그리고 이틀 2일차에는 어떤 일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 2016년도에요. 여러분 브렉시트 기억 나실 겁니다. 정말 답답한 그 시절 때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2016년도와 지금하고 정말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 기억 나실 겁니다. 한미 약품이 쌓아올린 대한민국 국의 바이오의 전성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후유증이 다음 해도 연결됐는데 그 또한 이 글로벌 악재의 중 하나였던 브렉시트로 통해 가지고 또다시 투매 물량이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2월 12일 날 6%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 2%대 반등을 했고 그 다음 날 또 2%대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자, 그걸 후에 6월 24일 날 다시 한 번 더 4.8%의 급락이 나온 후에 다음 날에 그 다음날에 1.8 올랐습니다. 자,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악재 속에서 마지막 자리에 이 급락이 나왔었던 투매 물량이 불렀었던 2019년 8월 5일날 7.5% 급락이 나온 후에 그 다음날에는 밑에 꼬리가 상당하게 크게 달리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3.2였지만은 오히려 더 장중에 6%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3.2로 마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날 2.4% 급등을 했습니다. 또 다시 2020년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 많이 나셨을 겁니다. 코로나 3월 12일 날 마이너스 5.4 다음에 7%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질병 다시 말해 불확실성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특히나 다시 한 번 더 이 13일 날이었습니다. 13일 날 다시 마이너스 7% 다음에 마이너스 3.7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잡혔죠. 2%대 찍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0년 3월 23일 날 5%대 다음엔 8%대 다음에 5.3%대를 통해 가지고 야 이런 급락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이 나오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사실상 저도 여러분들 이 캔들을 보고 지금 현재 빠지는 종목수,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13개 종목 오르고 있고요. 918개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41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 1617개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당장이 급하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눈이 캄캄합니다. 자, 그러나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이 또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율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까지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저점이다라는 말을 하기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사를 통해 가지고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과거사를 통해 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리의 희망을 안고 자 오늘은 마이너스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캔들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면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반등은 어느 섹터에서 그리고 어디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은 월요일 시장, 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 안에서 지금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14개, 그리고 코스닥은 34개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데일리 스피드에서도 그게 이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이 파란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테마 쪽 보면 1등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빨간색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GSE가 22% 급등, 대성에너지가 16%, 흥국석유가 8%, 중앙에너비스 7% 해서 상승률 상위와 그래도 거래량 상위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고요. 이든 방산 섹터도 현재 보합권인데 휴니드, 스펙코, 한일 단조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 외에는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테마. 네. 이쪽에서 좀 하나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유일하게 오르는 예, 섹터가. 맞습니다. 네, 에너지 방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13개, 코스닥이 34개인가에 또 이제 또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이러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어떤 섹터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반등, 이틀 뒤에 반등이 났을 때는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는 단순 이게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들은 오히려 더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쪽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방산입니다. 자, 요즘에 이스라엘과 또 다시 이란과의 이 무력 충동이 예견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우리나라의 단기 트레이딩성의 이 방산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방산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밸류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산의 관련 종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빅텍은 기존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전문 기업으로서 전쟁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리스크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전방되다 보니까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고 특히 오늘 내일 안에 또 이 보복성 공격이 이루어질 거라는 미국 측의 예측과 보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방산 쪽 트레이딩 방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빅텍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밸류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왜 제가 다른 이 휴니드라든지 아니면 스펙코라든지 다른 쪽에 이야기 안 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두 번째로 설명이 드리냐면 기존에 여러분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오일선 패턴으로 아주 견고하게 양음양 패턴으로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세련봉이 연차례 나오고 오늘 특히나 21선 이탈하는데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영향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급락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연출이 된다면 오히려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더 30만 원 이 추세를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당일 청산으로 매매를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빅텍이라든지 스펙코 그리고 휴니드 쪽으로 매매하시고 오히려 더 며칠 지금 현재 이 지수 급락을 통해 가지고 저점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조, 3조 3천억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순항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마이너스 5%대는 지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 이슈 브리핑에서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네.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테마는 뭘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오늘 테마의 전광판을 보게 돼 정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에너지 밖에 사실 플러스가 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번 주에 좀 많이 이야기 드렸고
어렵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그러면 내일 아니면 이틀 뒤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게 되면 기존의 주도 섹터로 보였었던 섹터,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5일선에 있는지 21일선에 있는지 아니면 60일선에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탄력도는 많이 틀려질 겁니다. 오히려 더 저항선이 부딪히는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지금 현재 세럼봉의 투매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은 날 수는 있으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자, 오히려 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음봉 공략이 가능한 CDMO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43%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은 지금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강한 오늘 같은 이런 장에 1%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 기존에 주도주였던 CDMO 쪽으로 아직 투매 물량 없고 오히려 더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매출 2조를 돌파하고 연 매출 4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캔들이 나오는 현재 자리는 내일 한 차례 더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지수 반등 시에 제일 먼저 좀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CDMO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자, 오늘 지수 급락입니다. 자, 웬만한 종목들,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61선뿐만 아니라 121선까지 모두 다 이탈하여 지금 현재 투매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61선 지지캔들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그래도 21선까지 돌파를 하다가 지금 현재 밀렸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 오히려 들어오고 개인만 팔고 있는 현 자리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하반기에 주도주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 사상 첫 3조 매출을 돌파 전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에 전체적인 시장의 이 미국의 양 후보 모두 다 약가 인하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의 전성 시대가 이제는 천천히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지수가 돌려지게 되면 CDMO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꼭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워낙 패닉장이다 보니까 누가 덜 떨어지냐를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바이오 섹터 CDMO 관련주.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일정 부분 유입되는 섹터이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예, 지금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해운물류가 조금 더 치고 올라왔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테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2차전지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오늘도 2차전지 물론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이오 시밀러처럼 좀 덜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항선이 없어야 되고 이동평균선을 지금 물고 행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다시 말해서 화수 안에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하단보다도 상단이 열려 있어야지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바닥 따지는 그런 과정인가요? 네,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과대 낙폭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전 종목 날 수는 있으나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위에 매물대로 쌓아놓은 것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을 차트로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음봉은 납니다. 마이너스 3.5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캐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21선을 저항을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캔들 12개를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캔들 10개에서 12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어떻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거의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 3.5%의 지금 행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항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 때, 매물 때의 캔들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17만 9,300원을 달리고 있는 현재 자리는 언제든지 지수 반등 시 에코프로 BM은 바로 62선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는 하고 있습니다. 단 기간은 연일 사면서 지금 현재 캔들 15개, 16개, 거의 2개월 가까이 지금 현재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7월 25일부터 기간은 오히려 더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도 3,000주를 사면서 현재도
밑에 바닥에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 재고평가 손실 이후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지수 반등 시 제일 먼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반등의 시그널을 좀 빨리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다는 소리는 이 모든 증권사에다 다 하고 특히나 이 목표가까지도 낮춰 잡으면서 하반기 실적까지도 불투명 상태이지만 그러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은 지금 보고서에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전망까지도 불투명하다는 말은 하는데 왜 사고 있나요? 저는 그게 또 오히려 더 궁금하고요.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오히려 더 지수 반등 시 단기적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캔들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 날 개파락을 양봉을 통해 가지고 5일선 안착시킨 이후에 캔들 8개에서 10개를 행보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LG 에너지 솔루션 -2.5에 5일선에 걸쳐놓고 5일 21선 저항을 받지만 외국인들은 당연히 사고 팝니다. 그러나 기관은 지금 11,000개나 들어오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가 끊틀 수 있는 이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각형 배터리의 개발 가속화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올 만한 악재는 모두 다 나왔고 오히려 더 바닥에서 그들은 사고 있는 시점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래의 지금 기술적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기술적 반등이 났을 때 2차전지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히려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떨어지긴 하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네. 견고합니다. 네. 네. 반등을 좀 잘 나타내길 바라면서 전략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뭐 양시장이 7%대 급락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참 2489선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여기까지 좀 안 걸리길 좀 바라는 바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왜 그러나요? 또 어떻게 빠져나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울산으로 가신다고요? 자, 밑에 네. QR 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저랑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지방 가는 이유가 지방에 이 분들이 많이 올라오십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경주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시는데 이제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주식에 대한 깊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대구, 포항 그리고 경남, 창원, 마산에 이 부산에 계신 분들 중간에 여러분 KT 역사 울산 KT 역사 앞에 있는 울산 컨벤션 센터 101호에서 이번 주 8월 10일인 토요일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하반기 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장의 주도주의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1부터 10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